다음 박찬대 의원. 예, 자료 제출하지 못한 게 좀 있는데요. 예, 자료 제출 요청을 좀 잠깐 하겠습니다. 예, 아, 오전에 제가 이러저러한 이야기 달지 않고 농지 보유 및 처분 현황, 해외 계좌 개설 현황, 그다음에 세금 관련된 거, 종합소득세, 부가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그다음에 부동산과 관련된 토지 혹은 건물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거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사실 그런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아파트 외 농지, 해외 계좌 이런 거 일절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후보자, 제 배우자는 동의를 안 했는데 저희 배우자는 더구나 더 없습니다. 제출할 자료가 없습니다. 왜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없어요? 부분만 있고 농지, 예. 기타 뭐 저는 아파트 외에는 소유한 재산이 없습니다. 해외 계좌도 없습니다. 자, 진행하시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이 자리가 과연 의미가 있는 자리인가 회의가 심하게 듭니다. 윤석열 정권이 박민 후보를 얼마나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저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지, 얼마나 무도하고 불법적인 일을 했는지 따져묻고 항의합니다. 하지만 관련된 증인 한 명도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료 제출 거부는 이제는 꺼리 끌 것 없는 습관이 되었고 개인정보 부동의 하나로 모든 국회의 자료 요구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을 다 뛰어넘는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 된 공직자와 가족은 사생활도 그 일부가 검증 대상입니다. 각종 세금은 잘 냈는지, 직위를 유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는 않았는지, 농지법 위반은 없는지,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주식이나 코인 거래를 하지 않았는지, 또 불법으로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께서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기본적인 도덕성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야 될 사생활이라고 생각합니까? 공적인 검증은 피하고 싶은데 공영방송의 사장은 하고 싶은 것입니까? 공적인 검증에는 일부 개인정보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법의 청문 대상 공직을 명시하고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권이라는 권한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박민 후보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하지 않았다. 관련된 자료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아, 참 이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고 또 어떠한 검증 절차를 거쳐나가도 무조건 임명하려고 하는 지금 정부의 무도한 행태를 보게 되면 인사청문회 그 자체에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심각한 회의가 됩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할 기회를 잠시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잠깐 질문을 아직 안 드렸고요.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언론사에 몸담고 있으면서 일본계 기업 고문에 재직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질문을 했는데요. 21년 4월부터 7월까지 일본계 아웃소싱 전문기업 트랜스코스모스라는 코리아 고문겸직했죠? 네. 네, 3개월 동안 매월 500만 원씩 1,5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18억을 받으면서 김앤장 자문을 맡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계 론스타는 김앤장을 내세워서 정부에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박민 후보도 언론사 종사하면서 일본계 회사의 보수를 받고 자문을 했습니다. 이 일본계 회사도 한국인 노동자와 정부를 상대로 싸우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익의 편에서 공익과 맞서 싸운 경력이 있어야 이 정부의 일원이 될 자격이 있는 것인지 국민들은 매우 한탄스러워합니다. 그런데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에는 해당 경력이 빠져 있습니다. 왜 누락된 것인지, 실수인지, 떳떳하지 못해서 뺀 건지, 요 3개월 동안 자문했던 것은 왜 이력에서 뺐나요? 제가 KBS 이사회 응모할 때 그 기록을 이미 제출했고요. 스스로 제출했습니다. 어디서 뒤늦게 밝히셨던 게 아니라 제가 제일 먼저 그 기록을 후보로 공모에 응하면서 공개했고 그래서 그 내용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예, 인사청문 요청안에서는 해당 경력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그거는 왜 빼셨죠? 그 일부러 뺀 건 아닌데 네. 뭐 빠졌다면 고의로 누락한 건 아니고 고의로 누락하려했으면 애당초 그 경력을 제가 이사회 공모 과정에서 밝힐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바로 직전에 KBS 사장 응모와 관련된 서류에는 들어가 있는데 인사청문 요청원에는 그 자료가 빠져 있다는 게 시기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건 아마 저희 실무진의 실수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 고의는 아니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청탁금지법 국민권익위 매뉴얼에 따르면 먼저 적용 대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직자 등에 포함되는 언론인은 수행하는 업무 영역과 관계없이 언론사 소속 임원, 직원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는 일단 적용 대상이 되죠. 그리고 직위, 직책 여부 등 계약 형식을 불문하고 조언이나 자문 등의 지원을 하고 대가로 임금, 봉급을 받는 경우 취업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등이 지위를 가지는 이상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후보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언론인에 해당되고 민간 기업으로부터 계약 형식을 불문하고 취업을 제공받았으며 한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 1,500만 원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래서 법 위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후보자께서는 지금 서면 답변에 뭐라고 하셨죠? 서면 답변한 내용까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제가 이게 문제가 돼서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판사 고법부장 판사 출신 두 사람에게 문의를 했더니 이 부분은 청탁금지법 8조 3의 3항의 3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적 계약에 의한 채무 이행 등으로 따른 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데 따른 비용의 지불 이건 그 금액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그쪽과 계약을 했고 그 계약에 따른 채무가 발생했고 그 채무를 이행했고 그 이행에 따른 돈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뭐 그래서 대답은 뭐 변함이 없으신데 네, 그 충분히 뭐 답변하신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후보자님 예, 충분히 뭐 답변하신 것 같고요. 서면 답변에 뭐라고 하셨냐면 당시 휴직 후 사회 이사를 한 것이고 휴직 후라는 걸 좀 강조하셨고요. 겸직 허가를 받고 정당하게 회사와 계약해 자문료 수령, 상호 간의 세금 납부 의무를 다했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혹시 무슨 세금을 내셨어요? 1,500만 원 대가 신고해서 세금을 지불한 그 증명서도 제가 그러니까요. 갖다 줬는데 근로소득세를 냈습니까? 아니면 소득, 기타 근로소득세를 냈나요? 사업소득을 냈나요? 사업소득을 냈습니다. 예. 사업소득을 냈어요? 예예. 예. 원천징수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왜 서류를 왜 제출을 안 하십니까? 제가 트랜스코스모스 고려해도 계약서는 제출 못 하지만 자기들이 소득 소비 아니 저 그 요청하면 사업자 될 거 아닙니까? 소득 신고한 내용은 저희가 받았고요.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왜 안 내세요, 그러면? 저도 또 사업 관련 세금을 낸 것도 갖고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바로. 아니, 오전까지 제출을 해야죠. 뭐 내일까지 차수 변경하고서 계속 하실 건가요? 자, 그리고 휴직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는데 조응천 의원이 10월 19일 권익위 국감에서 휴직증이라고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8조 공직자 등에게 휴직자도 포함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김홍일 권익위원장이 예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 휴직 여부 때문에 청탁금지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해석은 아니 그건 저 두 가지 사례가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를 권익위가 직접 해석한 사례와 보도들이 있습니다. 관련한 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립대 교수가 휴직하고 다른데 그 2년간 계약을 해서 강의를 하고 돈을 받은 부분에 관련해서 청탁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런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 관련한 자료도 의원님들에게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마 그걸 못 보셨던 것 같은데. 네. 지금 권익위에서 유권 해석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그걸 입증할 만한 어떤 서류도 지금 내지 않고 계시지 않습니까? 당시 전화로 해서 그걸 서류로 제출하기 힘듭니다. 네. 아니 어떤 사람이 전화로 그 얘기를 듣고서 이렇게 알겠어요? 중요한 공직에. 당시에는 제가 그걸 문의할 당시에는 워낙 그 해석이 분분해서 권익위에서 민원 전화를 통해서 많은 상담을 받았고 저도 거기 전화해서 이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담당자라는 건 이 김영란하고 청탁금지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을 바꿔줬고 그 사람에게 물었고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이런 조건을 충족하면 괜찮다 이런 답을 받았습니다. 유권 해석이라는 게 권한을 가진 사람이 국가가 해석하는 거고 그게 꼭 문건으로 해석을 회신해야 유권 해석이 아닙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그분께서는 그 권익위는 답변을 했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분이 누군지 특정하지도 않고 기억도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권익위에 공식 전화를 걸어서 그 담당자에게 그 교환원에게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하면 그 이상의 신분이나 이런 걸 다 적어두고 확인해야 되니까 우리가 국가기관에 전화를 하면 그 정도 바꿔주면 이 해석 권한 있는 자,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전달됐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